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오늘은 11월 신용카드 페이백 모음이죠. 신용카드를 만들면은 네, 페이백을 주죠. 네, 줘도 되겠죠.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주는 거겠죠. 네, 구독자분이 어느 카드를 만들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페이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현대카드입니다. 네이버에서 현대카드라고 입력하면은 네, 18만 포인트 주는 게 있고 12만 원 캐시백. 근데 이게 M 포인트가 H 포인트로 뭐 바뀌면서 네, 3분의 1 줄어들죠. 그 12만 원 주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네, M 부스트라고 18만 포인트 주는 게 있고, 예전에 이런 현대카드를 제가 많이 썼었어요. 레드카드나 이런 거를 차살때 현대 자동차 차를 사면은 어렸을 때 200만 원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몇번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네. 간략히 내용을 보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이고 연말이 갈수록 네,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 있습니다. 네, 기간 내에 15만 원 이상 사용하면 15만 M 포인트를 주고.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0만 원 쓰면 3만 포인트를 또 주고, 네. 카드를 할때 보면 요건이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용이나 뭐 혜택을 받은 내역이 없어야 되고, 해당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몇개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지난달에 이번 달도 계속하는 건데, 네, 국민카드의 해피 리워드 카드죠. 쓰면은 13만 원 정도 페이백을 해주고, 3만 원, 3만 원, 9만 원 정도 다시, 음식점, 해피, 예, SPC 계열사죠. 배스킨라빈스, 던킨 뭐 이런 데서 쓰면은 네, 다시 페이백을 해주는 이벤트죠. 반얀트리 일박 무료 숙박권 3명이 붙었는데 네, 가능성은 없고요. 네. 가장 큰게 이거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네, 13만 원 이상 네, 누적이죠. 전 가맹점에서 쓰면은 13만 원 캐시백을 주고 나머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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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뭐 던킨이나 써리건 같은 데서 쓰면은 일정 기간 내에 맞춰서 쓰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해피 오더로 3만 원 캐시백 주문하면 3만 원 캐시백 해주는 거. 링크나 이런 거는 고정 댓글에 제가 다 달아드릴 테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당연히 업체로부터 돈이나 뭐 금전을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그쪽에서 제가 돈을 받는 건 없고요. 네. 네, 삼성 아이디온 카드라는 거죠. 네, 최대 13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거고요. 요 링크도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행사 기간은 11월 달이고, 네, 6개월간, 삼성 카드 결제 이력 및 탈퇴 이력이 없는 회원,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12개월이라고 여기 내용이 또 나와 있죠. 네, 본체널 통해서 뭐, 프로모션이, 아니, 회원들, 네. 이용 미션은 12만 원 캐시백과 1만 원 캐시백이죠. 배달앱. 네, 그렇게 합쳐서 13만 원이라는 얘기고, 보통 신용카드는 보통 10만 원에서 13만 원이 많아요. 네. 예전에 롯데 쪽에서도 한 15만 원, 16만 원 실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건 1년 중에 몇번 없고요. 삼성페이가 아니라 네이버페이의 혜택 쪽에 보면은 카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카드, 뭐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네. 보고 적당한 거 만들면 되고요. 카드를 많이 만들면은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너무 많이 만들면 좀 그렇겠죠? 네. 저는 가끔 만들어요. 네. 재미로. 네.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카카오페이 혜택 메뉴를 누르면 금융을 검색 혜택 메뉴에 금융이라고 네, 키워드를 맞추면은 네, 새로운 신용카드 찾으세요.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네, 신용카드 프로모션이 다 나오고요. 네. 하나카드 12만 원, 12만 원. 또 하나카드죠. 12만 원. 신한카드 11만 원. 신한카드는 최근에 13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만들고 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바로. 네. 그외 신한카드들이 11만 원, 11만 원, 11만 원. 이건 다 카카오페이예요. 네. 국민카드도 11만 원. 아까 해피포인트, 해피리워드 카드가 더 낫죠? 롯데카드 9만 원 이벤트. 네. 이게 많이 줄었죠. 15만 원, 16만 원 했었는데. 그리고 현대카드들 5만 원 이벤트. 이거 만들 바에는 아까 전에 18만 원, 18만 포인트 리워드 주는 게 낫죠. IBK. IBK는 항상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뭐 이번 달에 리워드는 리워드 카드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카드들 이것저것 이제 혜택들 비교해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네,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만들면 되고요. 뭐 가끔 귀찮으신 발동해가지고 한 카드만 주구장창 쓰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 한국마일리지 주는 카드를 네 예전에 그 크로스마일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죠. 상품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긴 했는데 좀 항상 계약이 되고 항공사 마일리지도 계속 계약이 되죠. 네 그리고 해외 나갈 일도 없고 포인트만 어마무시하게 또 쌓여 있어요. 네.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혜택들이 금액이 조금 더 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연말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서 네, 카드사에서 계속 조금씩 실어주죠. 프로모션을.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카드 과도하게 만드시면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네.